경제가 살아야 한다. 실수로 영능을 안 썼네. 채광 떴다, 채광. 지폐를 혼자의 쓸모 없음을 한 번 더 확인했기 때문에 집이나 짓자. 영능 쓰는 것도 까먹었네. 백금화 오시민. 카드 색드 사냥 치즈 휴식 하 찾아. 얘들 뒤로 뺄까? 얘는 후방 배치가 아닌가? 후방 배치가 아니네. 미친. 텍스트를 빼먹은 게 아니라 진짜 후방 배치가 아니네. 심지어 여기서 공격을 못하네. 야, 갓 궁병 미만 잡이네 이거. 개 쓰레기 카드였네. 이 게임 쓰레기 카드 왜 이렇게 많지?
앞에서 값이는 원딜이라니. 그래도 이번엔 채광이라도 있네. 석궁병 괜찮은 군사카드인 줄 알았는데 완전 속았네. 그냥 배경인데. 조교야. 상점이지. 15초 동안 공격력 3. 변경이다. 집 곡창. 방패를 배럭 채울 돈이 없다. 근데 이거 내가 석궁병 연락 키워봤자 나중에 불 나오는 스테이지 오면은 다 타 죽을 텐데 석궁병을 키울 필요가 있나? 차라리 짱패병을 키울까? 후방 배치할 수 있는 애 좀 빨리 나와라. 기사거리 텍스 박아놨으면은
장궁병이랑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 기사거리 텍스트 왜 박아놨어? 조언서 하나 받을까? 군사율이 이동속도 없는 것보단 낫겠지. 선술집이다. 이걸로 병영으로 늘린 다음에 선술집으로 가자. 아까 나비 딴 데 갔는데 천천히 와 얘들아. 진짜 천천히 오네. 지울 거 있나? 곡물 지울까? 채광 하나로 지금 모자란데. 클리어했습니다. 세무서, 수도원, 판매. 판매가 지금 돈 벌기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전함 쓸 것도 없이 그냥 녹여버리네. 후방 배치 괜찮은 유닛 좀 안 나오나? 석궁병 올인 각인가? 징수 방어선 채광 한 장 더 나오면 돈이 안 모자랄 텐데. 카드 제거시 200금화 석궁병 나중에 근거리 유니타 불타 죽기 전에 장궁병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장궁병 구합니다. 선술집으로 채광 복제하면 되겠네요. 대규모 족쇄비. 아유 금화가 뭐 나나날 날이 없네. 그지 같은 게
제거할 거 있나? 이제 채광 복제되니까 도공 지우고 채광 복제해서 돈 챙기고. 방어선 땡기고. 하, 진짜. 장난치나. 아, 갖고 가. 그지 같은 놈들아. 아이, 뭔. 킹 받네. 확장할 때 나오는 인카운터 같은데. 보강. 타격을 넣어야 될까? 아, 타격 쓰기 싫다, 진짜. 장창병. 장창병 사자. 나중에 방패병보다 석궁병이 더 세지겠는데? 채광 두 장이니까 판매 필요 없겠지. 판매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영능 안 썼다. 채광 빨리 돌려야 돼. 석궁병 딜 센가 봐. 다시 뽑기 시간 마이너스 2초. 뭐야, 내 장창병 돌려줘요. 나이스, 목욕탕. 빈민가 카드 팩트. 그럴까? 하다가 수도원으로 지워. 수도원이 빈민가를 지우는 게참 이상하긴 하네. 빈민가는 수도원으로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선술집 석궁병. 제거 필요 없지. 침대 넣어. 씨앗을 클릭하면 1카드. 다 주었나?
방패병보다 센 석궁병이다. 없어지는 거 봐. 아 진짜 자연재해 따위 무섭지 않다. 바스삭 의사 10초마다 모든 아군의 체력 회복. 의사 양반 개판이네 진짜. 이래놓고 건물 많이 지으면 추가 점수 준대. 대장간이다. 아 빨리 창궁병 안 나오나. 창궁병 이 게임이 창궁병 없이 힘든 게임이란 걸. 빈민가 지우장 새거 만들어온다. 궁병 의사 양반이 비추어준다. 다 삭제되는 거다. 타격 괜히 집었다. 채광을 하나 더 할까? 리롤 돌릴 정도로 돈이 나와야 돼. 지금은 리롤을 못해. 돈이 없어서. 병영이다. 투배럭. 광장
세상에. 구웅타가 구하. 아, 보스 나왔네. 아, 영웅 안 썼구나. 자목 다 잡으니까 별로 위험한 애가 아니네. 다시 복귀 시간 3초는 안 돼. 조언자 플러스 2. 아, 플러스 20시민. 시민 도주. 장패병이 나왔을까? 무작위 경제 카드, 무작위 조언자. 아이, 미쳤나. 되게 쓰레기던데. 야, 갓궁병 나왔다. 그럼 이제 방패병 하나 지우고, 아, 민병대 지우자. 아니, 지금 민병대 주는 게 말이야, 동이야. 민병대를 왜 지금 주냐? 영능 쓰고 능력 강화해서 한번 더 쓸 걸. 이제 리롤 할 수 있나? 아직 채광이 모자라게 제 리롤 하긴. 리롤 좀 해볼까? 아직 리롤 무한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도 조금 돌려서 채광 좀 더 쌓아놓을까?
룰렛 미니게임을 시작합니다. 와, 그렘린 룰렛. 제거 줘요, 제거. 아씨! 차선이야. 집 좋지. 방패병 살가. 방패병보다 석궁병이 체력 더 높다. 이제 보강이 낫겠지. 이제 인구 없어가지고 쟤네들은 늘려도 못 뽑아. 채광부터 해서 리롤. 석궁병이 나중엔 죽을 테니까요. 저거 제일 낮은 석궁병 제거해야겠는데? 광장. 오지게 쌓아도 불화살 맞으면 무한 리롤 만드는 거부터. 방패병 이제 필요 없겠다 그러면. 대장간 또 나왔네. 뭐 이제 강화할 거 없지 않나? 애들 불 타는 거 봐. 선택한 카드 강화. 짱공병. 병영. 이제 100 넘었는데 석궁병. 석궁병 개세졌는데 지금. 제거 나왔으면은 스탯 낮은 석궁병 지웠을 텐데. 종자, 이런 분내기는 필요 없다. 분내기식. 보강이나 열심히 합시다. 누가 제일 세네냐. 야, 이거 체력 낮은 석궁병 지워야 돼. 두겁이다. 맛있게 먹네. 히야 히야. 장갑 기사. 카드 강화. 나 이제 강화할 것도 없다. 병영 사용 가능. 제일 높은 석궁병이
26. 보강복제 할까? 네, 이제 인구가 없어가지고 병력에는 힘 좀 빼고 보강에 힘 써야지. 어서오세요. 제일 우수한 석궁병만 설치하고 여기 36, 여기 26, 36으로 제일 낮은 석궁병이 아! 잘못 눌렀다. 시민이 부족합니다. 집 집도 없냐? 니들은? 님 집 업? 비 오면 불 안 붙나? 번식 안 나오나, 번식? 아, 번식. 번식이 필요하다. 일단 지금은 석궁병만 키우고 있습니다. 창궁병은 장식이에요. 소소로 점수 먹기? 고 생각을 못했네. 영등 자꾸 까먹는다. 어떡하지? 애들 불탄다. 불타오르네. 병영 석궁병 개박시계 구르네. 보강 마렵다. 채광 3개만 돌려도 되겠지, 이제. 뭐야? 잘못 눌렀구나, 내가. 화면이 휙휙 돌아가. 건물 내놔. 점수 내놨다지. 빨리. 강화된 건물 카드. 카드 구매 비용 감소, 제사용 대기시간 뽑기 시 두 카드. 빨리 건물 내놔. 점수 받게. 세금 플러스 1. 영토 확장.
2레벨 병영 석궁병 34167 대장간 집 빨리 점수 지어 점수 지어 점수 점프 더 지어 빨리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클릭이 안 되냐 아니 아 이거 클릭 안 되겠는 거 불편하네 진짜 바리케이드 개 단단하네 카드 삭제 장궁병 까면 인구 떨어지는데 채광을 이제 깔까 됐다 선술집 필요 없겠지 선술집 나중에 혹시 석궁병 부스트할 때 필요할 수 있어 도서관 건물 지어 건물 이게 다 점수야 이게 얘는 되게 쓰레기 들어갈 것 같아서 아 영웅 안 썼다 지울 거 없이 수도원 사용 가능이어도 야 잠깐만 이거 석궁병 빨리 충원하자 방어선은 이제 자리 없고 아 도장 안 들어갔고 애들 살살 녹는데 집 진짜 살살 녹네 아 강화할걸 낚시터 너희들 이제 살만하지 낚시나 하렴 그냥 낚시나 하렴 야호! 용병 길드 사용 가능해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아씨 잘못 썼어
야 저거 지울까 그냥. 내 심기를 거슬렀다. 뭐야 방어선 아직 남아있네? 야 30라운드 오기 전에 빨리 저거 방어선. 미친 개새네. 야 왜 개새? 옆에 벌써 다 죽었어. 아니 벌써 반치로 나는데? 야! 도망고 가. 장군병 바이. 하, 700팀 바로 반스로 하는 거야. 야, 아프지, 어? 야, 너 일로 와봐. 971대. 넌 도발 컷이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집 지어야 돼. 안 돼. 집 지어야 돼. 돈 벌어야 돼. 점수 올려야 돼. 족제비 더 쳐들어와. 아, 657점이 뭐야. 아. 아, 건물 더 지었어야 했는데. 세상에 짱궁병. 아, 역시 냉병기는 사거리가 최고야.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자. 몇 등임? 15등? 에이 젠장. 아 나도 건물 좀 더 지을걸. 아 건물만 더 지었으면은. 에이 젠장.